나는 결혼 유지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진짜 짧다. 진짜 짧다. 야, 진짜 짧다. 나는 자녀는 없어. 나는 뭐 더 할 얘기는. 우리 6개월 안에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 저는 결혼 유세 기간이 3개월이고 우와, 이거 뭐야? 더 짧아. 야, 진짜 짧다. 다들 진짜 짧구나. 일단 자녀 유무를 말하자면 저는 자녀가 없고요. 나는 결혼 유지 기간은 1년 반 정도 되고 나는 좀 다르게 사실혼 관계였어. 뭐? 사실혼 관계였던 거는 나는 사실 혼인신고를 원했는데 상대방은 좀 계속 안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사실 몰랐어.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이제 나한테 딱 통보할 시점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실혼 관계는 내가 말로만 해도 이혼이고 난 지금 녹음하고 있다. 나 지금 너한테 이혼 통보했다. 이렇게 하면 했었던 것 같아. 그 자녀는 나는 3살 딸이 있어. 잘했어. 3살 딸이 있구나. 23, 24에 낳나 보다. 그리고 나는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너무 나랑 똑같이 생겼고 예쁘겠네. 귀엽겠다. 너무 예쁘겠다. 되게 귀엽고 그리고 또래에 비해서 좀 말이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똑똑한 것 같아. 내 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 자신이니까 나는 당연히 예쁘고 귀엽고 그러니까 좀 애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나는 내가 이혼을 원치 않았던 것도 애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고 나서 애기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진짜 되게 소중한 시기거든. 되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애기인데 이제 그 사이에 1년 동안 진짜 쑥쑥 큰단 말이지. 근데 1년 동안 애기를 본 적이 없었어, 전 배우자는. 애기 처음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렇다. 그 전 배우자는 보지도 않았지.
나는 너무 내가 나 제일 소중하고 너무 나는 사실 보물이야. 너무 어린 나이부터 부모랑 같이 살지 않는 게 마음이 아파요. 아우 이뻐. 힘들거나 그럴 때 아이가 와서 다독여주거든요. 엄마! 엄마! 잘 갔다 왔어? 그러면 제가 다시 엄마의 모습으로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기가 어렸는데도 자기가 아빠가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걱정도 많이 해주고요. 뭐 사소한 일인데도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공감도 많이 해주고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거 리본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연보라색으로 해줘?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다가도 나그네요.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내어주겠어? 저기야 빨리빨리! 애기 이름이 뭐야? 온유. 그 내가 온자가 예쁘다 했잖아. 귀여운. 그 이유였어. 온자 좋지. 내가 지었거든. 양육은 세범이가 하고 있는 양육은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고 있고 사실 양육권 다툼은 의미 없는 다툼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뭐 1년 동안 보진 않았던 사람한테 당연히 양육권이 넘어갈 일은 없었고. 지금 부모님이랑? 아니, 지금 그래도 나는 혼자 이제 독립해서 애기랑은 둘이서 살고 있고 사실 엄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해. 엄마 너무 안쓰럽겠다. 딸이 어떡해. 좋은 동반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따가 애기 사진 보여줘. 말할게. 나는 처음에 이혼 사유 말할 때 완벽하게 말을 못했어. 나는 결혼 유지 기간은 5년이고 나는 아들이 두 명 있어. 근데 조금 많을 걸. 첫째 아들은 10살이고 둘째 아들은 7살인데 애가 10살이면 수준이도 되게 어린 나이에 애를 낳네요. 23세 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네. 아들 10살, 7살. 근데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거든. 근데 되게 감사한 게 나를 닮은 되게 남자상인데 진짜 잘생겼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어머, 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애기들밖에 없어. 내가 가진 것보다 너무 큰 애들이 너무 감사하게 와줘서. 응. 아, 진짜 소세. 애기가 너무 소중해서 나도 막 그 뭐지 너무 내가 바람핀 게 용서가 안 되는데 막 모른 척하면서 살았어. 조금 되게 이혼을 안 하고 싶었어.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 너 그치. 생활비를 갖다 주는데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야. 그 1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애기 보험비 내고 그리고 막 어린이 집도 우리가 돈을 내잖아. 그게 막 밀리기 시작하고 월세가 막 우리 첫째 네 살인데 막 라면 먹이고 막 진짜 가스도 끊기고 그랬어. 그래서 커피포트 데워서 막 첫째 먹이 시키고 둘째 먹이 시키고 와. 아유, 어린 나이에. 그 사람 내 휴대폰 내가 명의를 개통을 해줬는데 그걸 막 소액결제도 엄청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진짜 일단은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은 안 들어오고 월세 달라고 막 전화 오고 소액결제 막혀가지고 막 휴대폰 다 죽는데고 발신 중지되고 수신 중지되고 너무 막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 근데 아빠를 불렀어. 그래서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 다 했어. 아빠 사실은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다고. 아빠 나는 애기들 키우고 싶다고. 조금 내가 죽인 애나 바위는 아예 내가 키우고 싶다고.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키우고 싶다고 얘기해서 애들 재워놓고 진짜 조금 많이 울었어. 아,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이제 뭘 해야지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아, 세상에. 진짜 잘생겼네. 너무 이쁘다. 친구들이 귀을 만들고 있어요. 하늘 이거 뭐야? 뭐야? 무슨 소리일까? 곤돌이 혼자 무섭지 지금? 숨었어. 코끼리 밝혀본 거죠? 그러니까. 나야나 공룡이. 출근할 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손 모아서 우리 가족 화이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힘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내가 데리고 오기 잘했구나 하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너무 고생했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들이 저렇게 이쁘게 잘 키웠어. 너무 이쁘게 잘 낳았다.
그러니까 막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 상관없이 엄마는 엄마 역할,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애기들이 커가면서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수영장에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근데 첫째를 내가 이제는 데리고 가서 시킬 수가 없는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첫째를 거기에 혼자 들여보내야 되거나 아직 나한테 되게 애기거든. 아, 그치. 그리고 요즘에는 아빠랑 아들이랑 되게 놀러 다니는 그런 부자지간 되게 많잖아. 나는 우리 애들이 그걸 되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내색을 못하는 거야. 우리 애들 진짜 착하거든. 나는 우리 둘째는 아빠 얼굴을 몰라. 4개월, 우리 둘째 4개월 때부터 내가 혼자 키웠거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아빠의 존재를 묻기 시작하더라고. 엄마 우리는 왜 아빠 없냐고. 아이고, 사람이 하도 내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난 이혼 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나는 사실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아니, 본다고 하면 좀 양육비는 줬으면 좋겠어. 주세요 마세요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그치. 저 힘든과 고통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아까 네 살짜리의 라면을 먹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살짜리 라면을 못 먹거든요. 매워서 아직. 근데 오죽하면은 아마 진짜 너무 힘들게 키웠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헤아려져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수진 씨. 남편 보시면 정말 책임감 있게 양육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삼촌들 한번 갈게. 다 여기 나와서 되게 든든한 오빠도 생기고 막 친구도 생기고 언니 생기고 동생도 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막 모여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세 살이면 우리 애들이 되게 예뻐할 것 같거든. 동생이라고. 첫째는 동생 되게 잘 챙겨. 아, 수진 씨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나도 고생했어요.